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비형입니다. 자, 오늘은 쿠키랑 모험의 탑 무과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꿀팁들 여러분들에게 다 전달해드리고 그리고 무과금으로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것들도 다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.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쿠키랑 모험의 탑 유튜브 합의 채널 길도 있습니다. 여러분 제가 승인해야 들어올 수 있는데 많이 많이 좀 들어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 그럼 볼게요. 일단 구글에서 구글 플레이 게임즈 구글 플레이 게임즈 검색하고요. 여기 메뉴 여기 이게 뜨거든요. 그리고 여기서 베타 다운로드 여기 다운로드 누르고 여기 다운로드 버튼 있어요. 여기 이거 나오면 이제 설치를 해줍니다. 자 그리고 여기서 쿠키런 모험의 탑을 다운을 받습니다. 그러면 여기 써있네요. PC용 쿠키런 모험의 탑에서 12,000원 할인 혜택을 받으세요. 자 아무튼 이렇게 하면 구글 플레이 게임즈 접속 선물로 뽑기권을 10개 주고 그리고 다른 기타 보상도 일단 받았습니다. 그리고 친구들이 이렇게 있고 저는 빛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게 정말인가? 상점에서 눌러요. 그리고 그냥 구매 쪽으로 바로 누르면 이게 떠요. 근데 영원입니다. 영원. 자 됐죠. 앵콜 스테이지. 이거 락스타막 쿠키인데 전용 무기네요. 그러면은 영원으로 구매를 했고 구글 플레이로 또 접속을 하니까 아까 뽑기권 10장을 줬고 개꿀이죠. 이렇게도 여러분이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걸로 빠르게 뽑기를 가는 거예요. 길드에서도 여러분 길드원들 많이 받으면 하트를 주고받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요게 생각보다 다른 것보다는 하트가 부족해서 게임을 오래 못해요. 그래서 길드 들어가셔서 길드에서 서로 그런 부분 잘 공유하면 여러분들도 게임을 좀 넉넉하게 즐기실 수 있다. 그 제가 생각하는 무과금 최고의 꿀팁은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구글 플레이 게임즈에서 접속하고 그리고 이렇게 구매하셔가지고 보상 다 받고 리세마라 저 안 했거든요. 리세 안 했는데도 충분히 할 만한 게임이라는 생각이 아직도 들고 그리고 어쨌든 보상 자체가 좋으니까 그냥 쭉쭉 가면은 하루에 뽑기 한 두세 번씩은 그냥 돌릴 수 있다는 게 되게 큰 장점 같아요. 그리고 이게 스토리를 계속 밀다 보면은 조금 물리는 구간들이 있어요. 질리는 구간들. 이럴 때 저는 이 멀티플레이 기능을 잘 살리면은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. 그래서 내가 잘 안 됐던 구간들 그냥 친구랑 같이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라는 생각 들고 이렇게 하면은 지금 내가 못 깼던 구간들 그냥 친구랑 하면 좀 덜 지루하거든요. 좀 덜 물려요.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고 이 곰젤리 교환서도 여러분 많이 활용해 주셔가지고 뽑기권으로 많이 바꿔주시면 좋고 저는 뽑기권으로 주로 바꿨거든요. 그리고 많이 하는 건 쿠키를 일단은 레벨을 올려야 되잖아요.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저는 코인보다는 코인이 부족한 경우는 아직까지도 없었어. 초반이라 그런 걸 수도 있어. 이 육각거래숲 들어가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구간까지는 S플러스로 밀고 소탄권 최대한 활용해주는 게 좋은데 근데 이거 한 판 하려면 이거 20개씩 먹어요.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트가 모자른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 하트를 길드에서 잘 벌어줘야 된다. 길드에서도 좀 추가적으로 얻고 정 부족하시면 여기서 다이아 100개로 사야 되는데 한 번 정도는 살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과금하지 않고 저처럼 진짜 디테일하게 막 파고 들어가는 거 아니면 모바일 게임이 내가 하다 보면 어느 정도 한계선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생각해서 무과금으로 적당한 육성을 하시려면 이런 방법도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육각벌의숲에서 내가 밀 수 있는 구간에서 S플러스로 최대한 밀고 소탄권 다 쓰고 길드에서 하트 벌고 여기서 한 번 정도 충전하고 하면서 경험치 물량이 모자르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키우는 게 좀 더 효과적이다. 일단 이 친구 30까지 맞아. 결국 이제 장비나 아티팩트를 통해서 전투력을 올리는 건데 이거를 게임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뽑기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
장비는 레이드에서 조금 얻으시면 될 것 같고 최대한 많이 하셔서 많이 얻으세요. 이거 쿠폰 아깝잖아요. 최대한 많이 쓰셔가지고 장비를 또 빵빵하게 빈틈없이 채워주는 게 중요하다. 이거 뭐 당연한 얘기죠. 그러니까 저는 게임을 좀 쉽게 하는 스타일이라 여러분들도 머리 아프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쭉쭉 그냥 편하게 가볍게 게임 하시려면 저처럼 오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크림소다 있으신 분들은 이걸로 가는 게 좋겠죠. 저도 이제 좀 해야 될 그 단계까지 왔는데 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키우면 무과금도 전투력을 조금 빨리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장비 그리고 아티팩트 같이 가야 됩니다. 같이 하나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. 쿠키 레벨 높고 쿠키가 좋다고 되는 게 아니고 쿠키 별이 높다고 좋은 게 아니고 같이 가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모드들을 플레이 모드들을 균형 있게 활용을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채워 나가시는 게 좋고 그 금전 이 코인은 부족할 때까지는 일단은 던전 돌지 마시고 던전을 돌리실 때는 일단은 초반부에서는 성장 던전에서는 육각벌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하면은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무과금이 전투력 높이 올리는 법 빨리 올리는 법 설명이 조금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균형 있게 플레이 해주세요. 그럼 뽑기 바로 가겠습니다. 픽업 뽑기권은 지금 크림소다 맛은 두 개 먹었거든요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호밀 맛을 하는 게 더 좋습니다. 가볼게요. 과연 오 바로 뜨는 거야? 오 씨 바로 떴네. 오호 바로 뜹니다. 자 호밀맛 쿠키 바로 떴네요. 그리고 아까 또 받은 게 있죠. 자 상시모집 바로 갑니다. 출발. 안 나왔네. 요거는 안 나왔네요. 달리기 하면 나지. 그러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찾아와. 호밀의 거친 맛을 보여주지. 호밀 맛 쿠키를 랩업하겠습니다. 다시 장전할 필요도 없겠군. 자 일단 요렇게 내려가 볼게요. 보물은 다 내 거야. 말을 자극하지 않는 게 좋아. 승급 갑니다. 지킬 수만 있다면. 자, 이성입니다. 그리고 여기도 승급하고요. 나는 두렵지 않다. 체리 폭탄 터트리러 갈래? 자, 체리도 승급. 그럼 이만